지난달 20일 발표한 인천경제자유구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은 지난해인 2023년도 신입생 수 577명에서 709명으로 22.8%가 증가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2024학년도 봄학기 기준 재학생은 총 4,225명으로 학생 충원율이 94.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학기 3,890명의 87.7%와 비교해 학생 수는 335명, 6.4%포인트가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2012년 개교 당시 45명과 현재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약 93.8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캠퍼스 내 입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역시 우수했습니다. 1,400여 명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을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에 다수가 취업했습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IGC의 높은 학생 충원율은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신성 장동력 창출,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IGC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측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번 성공적인 입학 및 졸업생 분석을 통해 알렸습니다. IBS 조선우입니다.